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대방 열림만에 차별화된 최신 출제 경향 완벽 반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 전문 베테랑 교수팀 실제 출제 경향 위주의 단계별 맞춤 교재 대방 열림과 함께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 열림.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림 고시학원에서 국가고시 대비 간호관리학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간호관리 배우셨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간호관리학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행정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또 관리자로서의 어떤 매니지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의 임상 경험도 많지가 않은 상태고, 그렇죠? 또 관리라는 거를 해본 적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보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국가고시에서도 보면 시험장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간호관리가 쉬웠다 이 말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론 그때 연도에 출제 경향에 따라 좀 틀리긴 하는데 간호관리과락도 생각보다 많은 그러니까 국가고시 과목 중에서 간호관리과락이 또 생각보다 높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간호관리 목차가 나올 건데요. 자, 간호관리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챕터들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4문제에서 7문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인사, 그다음에 지휘 이런 쪽으로도 문제가 옮겨가고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단원별로 최소 4개 많으면 한 7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간호의 역사 부분 비중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35문항 중에서 역사가 한 10문항 이상 가까이 나왔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역사 문제는 나오기는 하는데 한 두세 문제 정도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 부분에서 나오는 건 꼭 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꼭 나오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러분? 나이팅게일 여사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건 꼭 나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펜 역사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거는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다룰 건데 역사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학원 교재를 보시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관련 중요 개념 문제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을 보시면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 될 거고요. 간호관리학 역시 3시간씩 6회 진행해서 총 18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간호학은요. 간호관리는 무조건 암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역사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좀 필요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용도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어렵다. 아우 피하고 싶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어때요? 부딪혀서 해보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해요. 물론 살아가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두 배는 더 살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라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적극적으로 달라붙자예요. 내가 도망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피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저를 믿고 일단 관리학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챕터 1에 간호 전문직의 이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서브 개념으로 역사, 뭐 전문직관, 뭐 이런 거 여러 개들이 있지만, 자, 역사 문제는 한 두세 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기 박스가 기출문제죠.
그거 말고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을 보시면 494페이지인가요? 네, 좋습니다. 아, 494페이지 1번. 제일 먼저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팅게일의 그렇죠?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이팅게일 여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간호 이념이 무엇인가가 가장 핵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약집을 먼저 보세요. 자, 이거는 다 외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관리에서는요,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자, 이게 아니고 이런 문장들 있죠. 그죠? 우리 문제 책에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 내용을 보면 그러면 항상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냐면 이 앞을 바꿔요. 아니면 이걸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A 내용이 아니고 B다. 그죠? 이렇게 나오면 항상 시험 문제는 이걸 바꿔내는 거죠. 그죠? B가 아니고 A다. 앞뒤 문장을 바꾸고 가서 틀린 문장으로 유도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이 그런 형태예요. 자,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주의다. 독트린이라는 거죠. 질병을 간호하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간호하는 거고 비종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고 간호사는 간호사지 의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직업적인 독립성과 간호 업무의 독특성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간호사라는 거 간호사에 의해서 간호가 이루어져야 된다 강조했고요. 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간호 주장을 하고 있고 나이팅게일은 간호사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우리 면허가 나오면 등록이 되죠. 간호협회랑. 그런데 이런 면허 등록 제도가 굉장히 형식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따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단지 간호사의 사명감, 헌신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죠. 상대적으로 제2간호혁명을 일으키는 패닉은 간호사 면허 등록을 찬성해갖고 이거를 주장해갖았던 것. 나중에 이제 나이팅게일과 패닉의 차이점들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면허 등록 제도를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예방간호, 정신건강간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 이 간호 이념을 다 외울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아 그렇지 하면서 이해하면서 오면 되는 문항이에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틀렸죠. 사명이 아니라 직업이다. 그럼 옳게 고치면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하는 거겠죠. 두 번째 이것도 고쳐보세요. 간호사업은 그렇죠. 종교적인 게 틀린 거죠. 비종교적이어야 하고 그렇지만 뒷문장 간호사의 신앙은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뒷문장은 맞았어요. 그래서 앞문장 때문에 틀린 문장. 간호사의 면허 등록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사명감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서 반대한다. 맞죠? 4번이 답이고 간호는 질병을 간호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틀렸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맞고 5번. 자, 간호사는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따라 간호활동을 하는 것이다. 맞죠? 여기까지는. 그쵸? 근데 뒤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 문장 때문에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뭐하고 콤마 뭐뭐이다. 그쵸? 그러면 이 두 문장이 다 맞는지 아니면 한 문장만 맞고 요 뒤 문장은 틀린 건지 두 개 다 틀린 문장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시는 더 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조금 더 비비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줘야 되니까 이런 콤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뭐하고 뭐뭐이다. 그러면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옳은 건지.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요. 자, 2번. 자, 나이팅게일의 간호 활동인데요. 요약집 보세요. 자, 나이팅게일이 제1의 간호 혁명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제2의 간호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패닉 여사일 거예요. 그래서, 자, 근대 간호의 창시자인데,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사건이
크리미아 전쟁이거든요. 자, 그때만 해도 전쟁이 났는데, 자, 나이팅게일이 그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갖고 갔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가서 보니까 너무 참담한 군인들의 생활을 본 거죠. 사망자가 거의 50%, 부상자들이 부상당해서 사망하고 50%가 되고, 그 병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던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아픈 병자들 있죠, 군인들. 군인들의 먹는 영양학적 식단, 또 너무 급식도 너무 형편없었고, 빛도 안 들어오고 시트도 깨끗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제일 먼저 거기서 케어 운동을 벌이는 게 병원 환경 개선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부터 깨끗하게 하고, 물부터 깨끗하게, 음식도 영양식, 이런 형태. 그래갖고 사망률을 50%에서 20몇% 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팅게일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나이팅게일이 전쟁이 끝나고 또 와서 다시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 요약집에도 보시면, 전쟁 당시 간호 활동을, 그러니까 전쟁, 크리미아 전쟁에 참여했을 때 나이팅게일의 간호 활동과 전쟁이 끝나고 나이팅게일이 했던 간호 업적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가 전쟁시 활동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집에 보면, 근대 간호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근대 간호학이 확립했고, 그 다음에 간호 교육을 시작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죠. 자, 군 관리 간호 관리 제도를 혁신한 거죠. 그렇죠? 전쟁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군대 위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입니다. 자, 전쟁 당시 활동을 보세요. 자, 은닉, 그때만 해도 어디 나라 가나 이렇게 좀 이상한 공무원들이 있나 봐요. 군대 물자를 다 은닉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전쟁의 관리자들이.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환자복도 이상하고 음식도 너무 불량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은닉된 군대 물자를 잘 찾아내고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거야, 전쟁에. 근데 나이팅게일이 조금 부유한 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지들을 이용해서 물적 자원들을 조달해서 병원 환경 위생 개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교육은, 나이팅게일식 교육은 또 뒤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출, 그다음에 군대 간호사를 재훈련해갖고,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 보냈던 좀 되게 강인한 간호사 나이팅게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군대 위생제도 혁신, 관리제도 개선, 의학실험실, 군의학교도 나이팅게일이 만들었고, 급식제도도 업그레이드했고, 복지 문제까지도 개선을 했었죠. 그래서 군인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군인 가족들 돕기, 뭐 편지 전달하기, 뭐 이런 것들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나이팅게일 하는 게 질병행과 사망의 합리적인 분류를 시도했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망의 빈도수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했고, 그거를 도표화하고 통계 방법들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이 영국 군대 의무 행정을 위한 개선안을 만들었고,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을 할 때 군인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위한 참고 자료도 이 영국에서 나이팅게일 하다가 미국이 전쟁이 나니까 그런 거를 자료들을 다 보내주기도 했죠. 또 가장 중요한 게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교 나오죠. 지금 3번 문항 밑에 보시면 나이팅게일의 간호학교에 대한 내용이 또 있을 겁니다. 요약집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간호학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성 토마스 병원에서 만들어졌죠.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다음에 책을 썼어요.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책을 썼는데, 병원에 관한 일들, 간호에 관한 일들을 쓰기 시작했고, 자, 기타 보세요. 구빈병원 개혁, 다음에 간호사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참정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농촌위생, 방문간호사, 이거 방문간호사랑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동그라미. 그다음에 적십자 창설은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적십자를 만들도록 지원해 준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서 적십자 창설, 창설의 동그라미 하면 안 되고 그 문장을 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뒷문장은 안 해워도 됩니다. 그래서 적십자를 만들기에 노력했던 사람이 누구다? 나이팅게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 문제를 볼게요. 답은 몇 번이죠?
읽어보면 바로 나오죠. 답은 1번이죠. 병원 청소, 세탁, 급식 상황을 변화시켰죠. 자, 2번부터 성 토마스 병원에 나이팅게일 학교를 만들었고, 농촌 지역 위생관리 방문간호사 양성, 군대 위생을 통해 치료의학 중시, 통계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러면 2, 3, 4, 5는 뭐예요? 크리미아 전쟁 후에 나이팅게일의 활동업적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번 문제를 바꿔볼까요? 다시 크리미아 전쟁 이후에 나이팅게일 간호활동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바꾸면 답도 똑같이 1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문제 많이 푸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바뀌어도 어떻게든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시 참여했을 때 활동과 이후의 활동을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요약집 보시면 나이팅게일의 간호학교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자, 전쟁 이후에 이제 나이팅게일이 간호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간호학교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라에서 이걸 지원해 준 게 아니야. 학교 만들라고. 누가 줬어요? 그 돈. 국민들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성금. 그죠?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병원에 처음 그걸 만들었어요? 큰 소리로. 송 토마스 병원.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병원에서 독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막 경제적으로 막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따로 독립한 세계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이고, 우리 아까 나이팅게일이 간호는 비종교적인 것에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와요. 비종교적인 배경에서 그걸 가지고 간호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땡과 두 번째 땡 별표. 자, 성립 목적을 보면 간호사 양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간호사를 양성했느냐,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췄느냐. 자,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를 교육할 간호사, 간호 지도자 양성에 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아까 그랬죠. 지역사회 간호사 양성했다고. 그래서 임상간호사, 간호지도자, 지역사회 간호사를 그거를 중심으로 양성교육을 시작합니다. 교육원칙은 굉장히 엄격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이팅게일 형식을 많이 따라갔고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의 그 간호사들의 교육을 좀 스파르타식 교육을 많이 하고 엄격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어떤 룰을 안 지키면 돌려보내고 이러한 게 나이팅게일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 어차피 나이팅게일을 만든 간호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따라갔고, 그다음에 병원과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교육적 특징으로 옳은 거. 내용 보면 바로 나오죠. 1번이죠. 빈민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성격을 띈 지역 간호사를 위한 간호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2번을 고쳐보세요. 그렇죠. 비종교적 배경하에서 실시되었고, 3번은 국가보조가 틀린 거죠. 국민성금으로만 지원을 받았죠. 국가보조는 없었습니다. 4번은 병원과 통합된? 아니죠. 그러니까 병원하고 독립된, 그쵸? 상황에서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임상간호사에 포커스를 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교육보다는 실무교육, 임상간호를 더 중심이 이루어 그걸로 중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나이팅게일이 1 간호혁명이에요. 그러면 이 간호혁명은 영국에서 이 간호혁명이 일어났는데 펜닉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약집 보세요. 그래서 나이팅게일과 펜닉의 업적을 서로 비교하면서 나이팅게일 업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 펜닉의 업적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영국 간호죠. 자, 현대 간호의 모체가 되는 게 영국이 먼저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간호가 이제 실용주의 간호로 발전을 하는데, 미국 간호가 발전하는데 영국이 지원을 많이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 간호의 모체는 일단 영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나이팅게일이 간호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은 졸업생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 직업인의 간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빈법은요,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들어졌는데, 구빈법은 자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땡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간호사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엘리자베스 1세가 구빈법을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의 기초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구빈법이고요. 구빈법이고. 자, 나이팅게일의 영국 간호니까 기본적으로 나이팅게일이 영향을 자, 나이팅게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가 펜윅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간호에 총력을 했죠. 강의보다는 실무 교육을 중요시했다. 별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간호원장, 수간호사 지위는 굉장히 엄격했고, 환자 간호에도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이고, 나이팅게일식 교육은 굉장히 엄격하고 단결력이 있어서 엄하게 했다고 그랬었죠. 자, 이게 기본적인 영국 간호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시작하면서 이런 간호들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2 간호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펜윅 여사. 자, 제2 간호혁명은 별표 많이 하면서 머스트로 가시고요. 펜윅 여사 동그라미 하고요. 자, 면허시험 제도를 주장했대요. 별표. 자, 아까 나이팅게일은 형식적인 등록 제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굳이 면허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반대했다 그랬죠. 상대적으로 펜윅은 전문적인 간호사를 키우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허시험 제도를 만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국가고시 제도가 만들어진 게 펜윅 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이팅게일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조직적 활동을 했는데, 자, 영국 간호협회 조직도 항상, 이 연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국 간호협회를 펜윅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제간호협의 ICN은 다 아실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도 펜윅이에요. 또한 간호잡지 Nursing Times를 만드는 게 이거고, 펜윅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나이팅게일이 적십자를 만드는 데 지원을 했다고 그랬죠. 상대적으로 펜윅은 펜윅이 미국 간호협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간호협회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펜윅이에요. 그래서 나이팅게일과 펜윅의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러면 나이팅게일의 직업적인 전문 간호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1간호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 여성의 참정권,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나이팅게일이 주장한 거고요. 자, 펜윅 여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건 맞죠. 그런데 미국 간호협회를 조직한 건 아니라고요. 미국 간호협회가 만들어지는데 나이팅게일처럼 열심히 힘을 썼다고요. 그래서 뒷문장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 국제간호협회 만든 거 맞죠? 맞고, 간호사 면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투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4번. 지역사회 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간호사들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건, 지역사회 핵심 단어가 누구? 나이팅게일. 자, 그런데 펜윅이 후발주자예요. 나이팅게일 후발주자. 그런데 그러면 나이팅게일은 등록제도를 반대하고 펜윅은 등록제도를 찬성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루어졌을까요? 펜윅이 막강한 나이팅게일 여사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래서 계속 투쟁을 했어요.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근데 나이팅게일이 사망하면 바로 시행됐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되고, 나이팅게일 여사가 사망하고 한 10년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파워가 너무 셌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펜윅 여사 주장에 의해서 간호사 등록 제도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고 한참 있다, 나이팅게일 여사 사망하고 제가 알기로는 30년 뒤에 등록 제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펜윅 여사도 그걸 진행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 차이들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동양 간호의 이제 특성을 물어봅니다. 자, 서양에서는 영국, 미국 간호가 빡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 쪽은 어땠냐라는 거죠. 자, 요약집. 동양은, 우리 간호는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외국에서 들어온 게 간호학인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선교 사업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간호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동과 서의 보이지 않는 거리, 갭이 굉장히 크죠. 처음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고요. 자, 직업적인 간호가 기독교 선교사 간호사에 의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서구 문명이 들어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호사가 전문 직업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여성이 대두되는 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또 여성이 막 밖으로 사회생활하고 또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부잣집 사대부 여자들이 이 간호사를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점적 직업으로 간호가 받아들여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웠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옛날 드라마 보시면 고귀한 사대부집 여자 딸들이 가서 교육 받았어요? 아니죠. 처음 동양에서 간호 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지만 미천한 하녀들, 그쵸? 노비들, 이런 사람들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발전이 되면서 지금 현대에서는 전문직으로 옮겨온 거죠. 자, 그러면 1번. 자, 1번은 틀린 문항이에요. 자, 기독교 전파보다 교육사업, 의료사업, 간호사업에 주력한 게 아니라 선교 간호사야.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가 먼저예요. 그쵸?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유교사상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기독교 전파하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운 교육, 의료, 간호사업으로 한 거지 기독교 전파를 무시하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이런 거를 시행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전파가 더 우선이었고요. 서양의 간호사업이 소개되기 전에 아니죠. 이런 직업 전문적이고 직업적 여성 사업이 존재하지는 않았었죠. 틀린 거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성 직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다 틀렸죠. 국가 지원도 없었고 여성 직업으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 직업적 간호가 소개됐다. 이게 맞는 거고 중국이 지도적인 역할을 해서 간호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니죠. 중국이 지도적인 사업을 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6번 볼게요. 최근의 문제가 요약집을 보시면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십자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국제기구는 제가 항상 수업을 했던 거긴 해요. 그래서 국제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는 정도는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ICN이죠. 그쵸? 국제간호협의회 ICN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발달 과정은 별표 하세요. 자, 국제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직업 여성 단체이고요. 독립적인 비정부 기구고 4년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간호협의회 ICN을 누가 막 주축이 돼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펜닉 여사가 주축이 돼서 많은 지원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주권국에서 한한 단체만 회원으로 인정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한 ICN에 한 나라로 등록이 돼서 있고요. 정치 사상 종교를 초월한 순수 전문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목적을 보면 간호사 자질 전문직으로서의 직위 향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일 밑에 것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언제 ICN에 가입했냐?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49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6.25 전쟁이 언제 났죠? 50년이죠. 그쵸? 근데 그거는 좀 기억을 해요. 왜? 그 전으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전쟁 전과 후. 그래서 ICN 가입한 거는 전쟁 전, 49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이런 이름으로 ICN에 가입했다. 이것은 49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O, 세계보건기구죠. 그래서 자 세계보건기구도 49년, 똑같죠. 이거 안 해워도 될 거고 설립 목적이 문제 나옵니다. 별표. 세계 온 인류의 건강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기구가 WHO라는 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간호연맹, 미국 간호협회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미국 간호연맹이에요. NLN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특성이 간호사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고 간호사와 비간호사로 구성된 단체 첫 번째 땡 별표. 그 다음에 이 여기도 패닉 여사가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자 간호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비간호사겠죠. 그렇죠? 간호사랑 그다음에 간호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들도 회원으로 받아줘서 간호 교육을 지원하는 하는 게 미국 간호연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간호협회는 대한간호협회랑 똑같아요. 등록 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단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십자사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러는데 자 앙리뒤낭이 창설했다. 이거는 기억해야 되고요. 앙리뒤낭이 국제적십자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패닉이 아니라 나이팅게일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자 설립 목적은 전시나 전쟁일 때는 자 상병자, 어린이 허약자, 임산부 이런 보호활동, 그 다음에 수송포로, 의료요원 등에 대한 중립적인, 그래서 전쟁지에는 절대 의료인은 해치지 않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군인들에 대해서는 다 케어 가능했죠. 그런 게 적십자사에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호보호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적십자, 아, 그거 정신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나이팅게일 기장입니다. 자, 나이팅게일이 후원을 해서 국제적십자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이팅게일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2년마다 간호사업이라든가 간호활동에 굉장히 공적으로 기여, 열심히 기여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에게 나이팅게일 기장을 정해, 그 사람 등을 선정을 해서 나이팅게일 기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간호 지도자분들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사람들 이름 외우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처음으로 막 우리나라에서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도 막 외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적십자사에서 2년마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ICN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1번이죠. 패닉 여사가 주축이 되어서 만든 단체, 자질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형성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를 IC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번은 뭘까요? 간호사 양성학교 교장들이 회원이 됐다고. 이 사람들은 비등록 간호사들이죠. 등록 간호사들 아니죠. 그래서 만든 거. NLN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 간호연맹. 그 다음에 3번은 WHO, 세계보건기구를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등록 간호사를 위한 전문직 단체는 ANA. 그다음에 5번은 국제 적십자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핵심 내용만 지금 문제로 드렸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볼게요. 또 국제 적십자사를 물어보네요. 틀린 거. 5번이죠. 법과 윤리 규정을 위해 통해서 의료 전문직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 이거는 누구의 활동이냐면 뭐지? 국제간호협의회 활동입니다. 그래서 ICN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은 ICN, 1, 2, 3, 4는 전부 국제적십자사. 아까 그 내용 그대로 다 옮겨왔잖아요. 보시면 됩니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대한 간호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일제 강점기 때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요약집 보시면 8번.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이야기하고 있죠. 자, 45년까지를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는 간호사업의 순환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는 두 가지 간호가 이루어졌어요. 일본식의 간호 형태와 선교 간호사에 의한 서양식 간호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본 간호식이 제일 더 많이 나오죠. 서양식 간호보다.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간호가 퍼뜨려졌기 때문에 조선인의 건강 보호를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일본식 간호는 의사 중심의 간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평가절하.
병원 조직 구조도 그냥 의사 중심, 의사가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의사 중심으로 모든 간호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외래 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졌고, 중요한 거는 4번, 네 번째 땡, 별표. 역사상 최초로 간호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삼파규칙, 간호부 규칙,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제시대 때 처음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네 번째 땡은 머스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삼파규칙, 간호부 규칙이기 때문에 삼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간호사가, 그때는 간호사가 아니지, 간호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격을 미리 다 그 규칙에서 정해서 설정을 해놓고 교육 실무를 규정하는 내용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초 간호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게 1914년 삼파규칙, 간호부규칙에서 14년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간호기관, 교육기관 확충으로 인력이 늘어나면서 이제 간호가 여성의료직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 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지면서 너무나 수직적인 계층구조, 권위적인 의사의 명령 이런 걸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간호가 자율적인 간호 전문직으로 발전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간호가 시작되고 간호사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런데 이런 문제점으로 전문적인 직업 간호로는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의사 보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외래 중심의 간호기 때문에 개별적 간호법 중심의 수기, 치료에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땡에는 독일 동그라미 하세요. 일본은 병원 의료 문화가 독일에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독일 계통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짧은 양성 기간, 입학 수준도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왜? 의사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모집하는 데 별로 막 신경은 쓰지 않았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는 일본식의 간호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이때 이미 이제 개화가 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간호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제도 규정이 아까 1914년 삼파규칙, 간호부규칙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면 되고요. 자, 질병은 일본식 간호 거기서 치료를 받았고, 그거 외에 생활 건강 교육에 대한 간호의 질을 이제 이 사람들이 보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되고요. 아까 일본식 간호는 외래 중심이었죠. 그렇지만 서양 이 선교사에 의한 간호는 입원 환자의 간호를 중시하는 임상 간호를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병원이나 선교 단체, 왜냐하면 기독교 전파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태화 여자관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기독교 공중보건회관인 태화 여자관에서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육아건강관리 산정간호, 우유를 그때부터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태아 여자간으로 중심으로, 자, 모자보건, 그래서 서양식 간호는 모자보건 사업으로 지역사회 간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 사업도 이때 이루어지면서 육아, 산정간호, 우유 배급을 시작했다. 그래서 태아 여자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문제는 뭐 홀, 로젠버그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시험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줄어들면서 그런 거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식 간호와 서양식 간호의 구별 차이는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일본 강령기 때 물어보네요. 자, 1번. 자, 지방위생 담당부서나 보건원 제도 등을 통한 관주도의 활동은 전염병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니죠. 관에서, 나라에서 하는 공중보건하는 주로 모자보건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2번. 이거는 맞죠. 14년 우리나라 간호에 대한 법률이 최초 만들어졌죠. 삼파규칙, 간호부규칙. 3번은 민간 보건활동을 물어보네요. 보건활동, 모자보건 사업을 물어보니까 일본 의료 중심이 아닌, 그렇죠, 해외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틀렸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을 대우했어요? 대우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간호 전문직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보건 사업은 보구여관, 연도는 보지 말고, 연도까지 외우면 너무 머리 아파요. 1914년은 기억하되, 보구여관에서 시작된 보건사업이다?
아니죠. 어디서 시작했다고 처음에? 태화 여자관에서 복지관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보구 여관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9번 보세요. 일제시대에 일본 간호를 물어보네요. 현대화 과정에서 영국 영향이 아니죠.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의사가 간호사를 관리를 한 거고요. 자, 6개월의 짧은 양성 기간은, 자, 6개월까지는 아니죠. 아까 1년 반에서 3년이었죠. 그렇죠? 물론 짧은 양성 기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한 1년 반에서 3년 정도는 교육을 받았고 입학 수준은 매우 낮았죠. 높았다가 아니라 낮은 거였고 개별적 간호 방법의 수기와 치료에 중점을 두었어요. 자, 독일의 간호가 개별 간호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실습은 일본 환자, 일본식 간호기 때문에 아까 외래 중심의 간호가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자 5번 보세요. 응급상황에서 주치의지시가 있어야 치료기계 및 의약품을 제거하거나 지시할 수 있었다. 이것도 뒤에 또 나중에 나올 텐데 이거는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5번은 일단 틀린 문항인데요. 일제시대는 물론 의사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간호는 보조 역할만 했어요. 그렇지만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간호사가 치료기계, 의약품 제공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융통성이 있기는 일제시대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가 있어야만 지시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고 있죠. 오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의사 오도가 없어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문항은 옳게 고치고 이거는 조금 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은 선교 간호사들의 활동을 물어보네요. 자, 1번이 틀렸죠. 재중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여성의료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자, 재중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선교병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의료교육은 선교의사가 했지 정부가 이거를 운영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선교의사 알렌인가?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아시잖아요. 알렌이라는 의사가 들어와서 그 재중원에 일하면서 간호사들 교육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실시한다 이 말이 틀린 거죠. 선교의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과학적인 이론과 체계를 가지고 간호교육을 했죠. 왜? 서양 간호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서양교 간호사들의 활동은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죠. 기독교 정신적으로 현실적인 간호를 해서 간호정신 확립의 기초를 뒀고요. 간호교육을 시작함으로써 한국인 간호사를 배출하는 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또 한국 간호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의 어린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죠? 거기서 양성소에서 교육을 하면서 한국 간호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11번. 자, 역사적인 사건은 항상 나온다고 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 처음으로 시작한 거, 최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약집 봐보세요. 우리나라 간호 역사입니다. 자, 선교 간호사에 의해서 간호사가 키워졌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개예요. 보구여관 양성소, 간호 양성소예요. 근데 여관에서 시작했어. 보구여관, 세브란스 양성소, 대한의원에서 이제 간호사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보구여관 양성소 별표 머스트로 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에드문드.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에드문드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 간호사 훈련 과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동대문, 그,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동대문역에 가면 예전에 이대 동대문 병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금 동대문 공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언덕 올라가는 길. 거기에서부터 이제 간호사 양성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대 동대문 병원이 지금, 그 동대문 병원, 보구여관이 동대문 병원으로 되면서, 이대병원, 그러니까 이화여대 간호대학의 전신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지금은 없어지고 이제 물론 딴 데로 옮겨갔긴 했지만 그래서 보구여관 양성소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에드문드고 최초 간호사 훈련이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이제 두 번째 쉴즈에 의해서 쉴즈 동그라미 만들어졌고요.
이때 세브란스 병원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브란스 그럼 바로 연세대학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전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구여관 양손수하고 세브란스는 성교 간호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나라에서 이제 간호사를 만들 키우겠다고 시작을 한 게 대한의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거예요. 정부에서. 나머지 앞에 두 개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게 대한의원인데, 서울대학교 전신이 이 대한의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땡별표.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교육을 시작한 기관이 뭐냐? 정부 주도의 기관. 그러면 대한의원으로 가야 됩니다. 세 개 차이 좀 구별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간호협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순서는 좀 기억을 하세요. 이름이 바뀌는 순서. 자, 조선간호부회에서로 이제 간호협회가 만들어져. 이름은 처음에 조선간호부회. 그 다음에 다시 지나서 뭐예요? 조선간호부협회. 그 다음에 조선 간호 부자가 빠지고, 그렇죠? 조선 간호 협회가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이름이 많이 바뀐 게 언제야? 48년. 이건 기억해야 되겠지. 48년에 대한 간호 협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대한 간호 협회라고 바뀌면서, 아까 우리가 ICN에 언제 가입했다 그랬죠? 49년. 그렇죠? 48년에 대한민국 간호 협회라고 만들고 그 이름으로 세계 기구인 ICN에 49년에 등록했다.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볼게요. 옳은 거. 조선간호협회가 대한간호협회로 명칭이 변경된 거 48년이죠. 대한간호협회니까. 다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호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거는 제주군이 아니고, 물론 연도까지 하면 좋은데 이것까지는 좀 무리일 거예요. 지금 원래는 1899년 제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907년 대한의원입니다. 근데 1907년에 오지 말고 그냥 대한의원이다 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간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거, 아까 간호부직 73파규칙 이거는 외우라고 그랬죠. 1914년 일제시대. 우리나라 최초 간호교육기관이 대한의원 아니죠. 보구여관인 거죠. 간호, 국제간호협의회 정회원국 가입은, 이건 외우라고 그랬죠? 49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12번. 자, 시대 흐름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일제간호시대, 그쵸?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한 다음에 미군이 들어왔죠. 광복해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군정기의 간호를 물어봅니다. 자, 요약집. 47년까지예요. 해방하고 나서 미군이 들어와 있으면서 미군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직 우리나라 정식 정부가 없을 때.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간호사업극입니다. 별표 머스트입니다. 간호사업극은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자, 해방이 됐어. 그래서 간호사업극이 만들어지면서 간호교육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호교육 행정 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게 간호사업기인데, 자, 우리나라 최초 중앙정부 행정조직에 간호사업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간호파트가 들어간 거야. 무슨 말, 지금까지 아까처럼 보구여관, 세브란스 양성소, 대한의원에서 활동을 했다가 정부기구가 이제 졸업, 맞아, 광복이 되면서, 그쵸? 중앙정부가 만들어지고 미군정시대 중앙정부가 만들어지면서 간호사업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간호활동을 시작해라 라고 한 게 간호사업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검정고시 제도시험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자, 1949년에 일단 폐지가 됐어요. 그쵸? 검정고시가 폐지가 됐는데 왜 6.25 때 다시 복구가 됐을까? 그때는 면허 등록이 아니라 시험 검정고시만 그냥 보면 됐어. 공부 안 하고 시험만 패스하면 됐어. 근데 6.25 끝나고 다시 검정고시 제도가 부활했대. 왜? 전쟁 끝나고 나니까 간호사가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정식적인 아주 시험 뭐 이런 등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국가고시 보고, 아니 국가고시란다. 국가고시하고 검정고시하고는 틀려요. 검정고시를 다시 부활시켜서
간호사를 많이 양성을 한 거죠. 그랬다가 완전히 폐지된 게 언제다? 62년. 이러면서 국가고시 제도가 이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시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검정고시가 완전히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62년은 기억을 해야 돼요. 처음에 폐지된 건 49년. 아, 전쟁 때 필요해서 다시 복구가 됐다가 62년에는 검정고시가 완전히 폐지가 됐구나. 62년은 별표. 자, 그래서 보면 되고. 자, 간호교육 개편이 되죠. 간호교육 개편도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아까 간호사 양성소들이 만들어졌다 그랬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양성소들이 없어지고요. 학교, 고등간호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고등간호학교 별표. 자, 입학 자격은 중졸 이상, 연한 3년, 그 다음에 조상교육과정도 간호교육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즘에는 조상교육과정, 조산사 자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간호교육 끝나면 같이 조산사 자격증도 줬다가 다시 또 이게 분리됐다가 합쳤다가 뭐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치거든요. 자, 그래서 간호교육과정에 조상교육과정이 아예 포함이 돼서 졸업하면 같이 조산사도 나오는 거야. 간호부 자격도 따면서 조산사 자격도 따면서 되는 거죠. 3년 교육을 받는데 1년은 조산교육인 거야. 그러니까 졸업하면 두 개의 자격이 같이 나오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그래서 미군정기 동그라미 하세요. 그다음 간호사업국을 물어보는 거야. 답은 1번이죠. 간호사업국에서 전국 간호학교를 심사하고 관련 업무를 했고요. 3번은 다양화한 게 아니에요. 고육연한과 입학자격을 다양화 2년에서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다양화시켜보니 단일하게 통일했죠. 기존 간호사 양성소 졸업자를 중심으로 검정고시 제도를 부활한 게 아니고 폐지를 했고요. 조산과정과 간호교육과정을 분리한 게 아니라 동시에 교육해서 졸업하면서 교육과정, 간호사, 조산사 작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해서 했다라는 거는 62년 의료법 개정이에요. 그것도 하나만 써놓으세요. 지금은 47년이잖아요. 해방 직후. 근데 62년에는 또 의료법이 바뀌면서 조산사 교육과정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 면허를 받은 다음에 조산사를 하려면 따로 조산하는 교육기관에 가서 또 몇 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조산사 자격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간호사학국에서는 동시에 했고, 그렇죠? 62년에는 분리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자, 명칭은 간호고등기술학교가 아니라 고등간호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고등간호학교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